자, 요즘에 해외에서 한 달 살기가 붐이잖아요. 그래서 다낭에도 한 달 정도 사시는 분들이 한 달, 뭐 한 달도 살고 뭐 한 달 이상도 살고 그러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여행을 오면은 막 2박 3일, 3박 4일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아쉽잖아요. 뭐 아쉬워야 다시 오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여행을 좀 약간 좀 길게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. 일반인들보다는 네. 한 최소 15일 정도. 근데 15일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호텔비를 계산을 해봤더니 그것 또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한 달 살기도 붐이고 또 저도 한번 한 달 사는 거 어때 볼까 한번 알아보던 와중에 네,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달 살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알아보던 와중에 네, 한 곳을 발견을 했어요. 바로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로 정면 저 앞인데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요. 여기 다낭 시내에서도 지금 저기에 보이는 저 하얀 차 보이시죠? 요거. 네. 저기서 꺾어지면 아무튼 저기 동네가 전부 다 코리아타운이에요. 그래서 다낭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나 뭐 가게들도 엄청 일찍 닫긴 하거든요. 그래서 길거리에 밤에는 뭐 없어. 근데 이제 코리아타운 내에는 뭐 식당이나 무슨 뭐 마사지샵이나 뭐 가게나 해산물 가게도 뭐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. 베트남 사람이 하는 데인데. 네, 그래서 아무튼 코리아타운이랑 가까워.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살 생각이면 아무래도 코리아타운이 근처에 있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. 그죠? 네, 그리고 뭐 어른들이나 애기들이나 뭐 필요한 게 이래저래 많이 있을 거는 아니에요. 한 달 정도 이상 사시려면. 아무튼 그 위치는 코리아타운에서 상당히 가깝고요. 여기거든요. 여기. 네. 건물은 완전 새 거고요. 여기 주인분이 여자분인 것 같은데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. 일단 주소 먼저 보여드리고. 주소는 여기. 여기 홈스테이 그 이름이 안 홈스테이래요. 안 홈스테이. AN. 안. 그 다음에 홈스테이. 근데 이제 이름만 홈스테이지 사실은 호텔과 별 다를 거는 없어요. 근데 방은 제가 어제 봤는데 너무 좋기는 하더라고요. 자, 여러분들에게 방을 보여드릴게요. 주방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침대도 깨끗하고 가구도 완전 새 거에다가 위에 달린 그림도 이쁘고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가 하루에는 2만 원대고요. 그 다음에 이게 한 달 살면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더니 네, 미국 돈으로 한 대략 400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베트남 돈으로 400불에 되면 얼마죠? 네, 900만 동. 900만 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45만 원이죠. 그러니까 달러로는 대충 한 400불? 400불 이하, 300불대 후반 같아요. 괜찮죠? 한 달 살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위치도 코리아타운 근처에다가 뭐 중심부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미케비치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저 또 다시 반대쪽으로는 한강도 갈 수 있고 물론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어요. 근데 뭐 베트남 워낙 택시비하고 뭐 이런 게 그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싸니까 네. 그거 타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 여기 너무 괜찮은데요.
반 홈스테이인데 여기 이 세 분이 이제 여기 주인분들이자 가족. 그리고 저 키 큰 친구가 아들이에요. 그리고 여기 아빠, 여기 엄마. 너무 화목한 가정이에요. 제가 있는 방은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게 얼마냐면은 900만 동. 900만 동이니까는 미국 달러로 한 400불 조금 안 될 거예요. 근데 이제 이분들이 또 다른 방 룸도 있다고 해서 보여주는데 여기거든요. 202호. 네, 요 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 방은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을 살면은 750만 동이에요. 750만 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7만 5천 원. 네, 미국 달러로 한 300한 30불 정도 되려나 하거든요. 좀 들어가 보면은 일단 침대가 퀸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뭐 킹 사이즈라고 봐도 무방하고요. 그리고 역시 새 호텔이라 옆에 옷장 같은 거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 42인치짜리 TV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네, 에어컨 리모컨 컨트롤러가 있어요. 저 벽 쪽에 에어컨이 있겠죠. 그리고 저기에는 그 다리미가 있고 휴지도 있고 그 다음에 수건 있고요. 아래는 역시 제 방과 똑같이 다른 그 곳과는 다르게 고무 슬리퍼가 아닌 저 나무로 만든 슬리퍼예요.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여기 책상이 있고요. 제가 여기 며칠 머무르면서 주인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. 저 벽에다가 그냥 냅두지 말고 거울 같은 걸 하나 달아라. 그러면 더 좋지 않겠느냐. 그러고 등도 하나 달아라 했더니 아 자기네들이 꼭 달겠다고 하는데 근데 처음에는 거울 왜 안 달았지라고 물어봤더니 이 베트남 문화에서는요. 이 침대에 있는 데 근처에 거울을 달면은 이게 뭐 별로 안 좋은 뭐 그런 건가 봐요. 그래가지고 뭐 안 달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만약에 뭐 베트남 손님을 받으면은 거울을 뭐 안 달아도 되고 만약에 이제 여기 손님이 베트남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외국인들이다 한국인들 포함해서 그러면 뭐 거울을 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일단 이 방은 제가 있는 방보다 조금 작기는 하지만 네, 보면은 여기에 네, 여기가 이제 주방이거든요. 저기 싱크대 있고 퐁퐁 있고 뭐 세제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전기포트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 네, 2인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있고요. 커피 잔 네, 세트 두 개 있네요. 그 다음에 또 옆쪽으로 보시면은 네, 모든 방이 똑같이 전부 다 아래는 냉장고 있죠. 위에는 뭐가 있어요? 네, 바로 이거 뭐라 그러지? 네, 마이크로웨이브가 있죠. 전자레인지. 아이, 하도 생각이 안 나네. 자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에어컨이 있고요. 이렇게 해서 아무튼 주방은 이렇게 생겼어요. 뭐 혼자 두 명이서 살기에는 충분해요.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보시면 화장실인데 모든 화장실에 전부 다 이렇게 세탁기가 있어요. 그러고 보이시죠? 네, 샤워하는 공간 저 뒤쪽에 있고요. 이게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라 전부 다 새 거예요. 보이시죠? 네, 괜찮죠? 아 여기는 또 다른 방 룸 타입인데 303호. 저 아저씨가 진짜 웃겨요. 그러니까 아직 이 방은 지금 이제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여기 냉장고 놓을 거고 네, 위에다가 그 전자레인지 놓을 거다 라는 건데 일단은 제가 지금 찍는 김에 이 방도 한번 좀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네. 각 층마다 방은 3개 있고요. 이 방은 제가 그 처음에 찍었던 방보다 50만 동 정도 싸요. 2만 5천 원 정도. 그러니까 여기 얼마냐고 했더니 아 850만 동이라고 하네요. 네. 우리나라 돈으로 한 42만 원 정도 라고 보시면 되고 방은 이렇게 생겼어요. 역시 장 있고 TV 있고요.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네, 저기는 책상이 안쪽으로 팍 들어가 있네. 집중하기 되게 좋겠다. 창 밖으로는 옆에 건물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네, 소파는 하지만 긴 벤치 같은 게 또 보여요. 그 다음에 또 역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두 명이서 앉을 수 있는 테이블 보이고 또 옆에는 이렇게 주방이 있고요. 역시 여기 샤워하는 데 보이고 그 옆에는 일 보는 데 그 다음에 역시 방마다 세탁기 다 있고요. 일렉트로 룩스라는 메이커인가 봐요. 그리고 여기 옆에는 이렇게 세면대가 있어요. 위에는 큰 거울 하나 보이고요. 뭐 방은 이렇게 생겼어요. 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은 불 끌게요. 나오면은 이 정도 있고요. 방은 꽤 넓어요. 이 방 하나가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원룸 사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거보다 더 큰 것 같아.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기는 했어요. 여기 주방 벽도 이쁘죠? 오케이. 바이바이.